안녕. 닭종이가 들려주는 옛이야기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불장 만들기를 할 거예요. 자, 이불. 요하고 이불하고 벽에하고 이렇게 세 가지를 만들고 이불장을 만들 겁니다. 그리고 얘는 이 속으로, 이불장 속으로 이렇게 쏙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관해도 되고요. 꺼내서 이불장 위에 올려서 장식으로 사용해도 됩니다. 이렇게. 자, 옛날에 우리 어머니, 어머니들, 할머니, 할아버지가 쓰시던 그런 이불하고 이불 요 벽이에요. 자, 그럼 선생님하고 같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봉투를 열어볼까요? 봉투를 열어보세요. 그럼 속에 재료가 다 들어있어요. 한번 싹다 꺼내 볼게요. 하나라도 잃어 없어지면 할 수가 없어요. 자, 확인. 스티커 있죠? 스티커. 그다음에 연두색 종이가 이렇게 조그만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연두색, 노란색 종이. 요거는 벽에 요거 쌓을 때 사용할 거예요. 그다음에 요거 연두색하고 노란색 종이. 얘는 벽에 만들 때쓸 거예요. 얘는 벽에. 그다음 얘도 벽에. 하얀색 종이 두 개도. 하얀색 종이 두 개도 벽에. 그다음 요 밤색은요. 어디에 들어가느냐면 여기 이불장 앞에 장식으로 들어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이쪽으로 일단은 한번 빼놓을게요. 얘는 또 사용을 해야 돼서. 그 다음에 하늘색 종이, 얘는 요. 그 다음, 연두색하고 노란색, 빨간색 무늬지. 얘는 이불을 만들 때 사용할 겁니다. 그 다음에 솜이 이렇게 두 개가 들어있어요. 두개 들어있죠? 자, 솜두 개. 그 다음, 이불장 만들 때쓸 굴벽. 그 다음, 한지가, 하얀색 한지가 두개 있습니다. 자, 보이나요? 큰거 하나, 작은 거 하나. 큰 거는 이불, 작은 건 요를 쌀 때, 요를 만들 때 사용할 거예요. 그럼 먼저, 하얀색, 솜두 개가 있죠. 하나는 이불은 그대로 사용할 거고요. 요는 이쪽에서 5cm를 잘라서 벽에 만들 때 사용할 거예요. 그런데 5cm 자를 찾으려면 또 어디서 하지 말고, 이 종이를 장식, 이불장에 사용하는 한지를 이렇게 반을 접어주세요. 반을 접었죠? 자, 여기 요 면이 5cm예요. 요 면은 여기가 접힌 데고 여기 5cm를 끝에서 사용해서 여기 5cm를 그려줄게요. 자, 잠시만요. 여기를 5cm를 이렇게 표시를 내서 양쪽으로 이렇게 표시를 냈어요. 요거 할 때, 선을 자나 아니면 반듯한 것을 이용해서 그려주면 되겠죠. 그 다음 가위를 이용해서, 가위를 이용해서 여기를 잘라주세요. 5cm. 잘랐죠? 잘랐으면 이제 여기 벽에 만든 솜에서 1cm 정도만 이렇게 잘라주세요. 1cm만 잘라주세요. 자르시고, 자, 요 솜, 벽에 솜 놓고요. 얘를 동그라미를 4개를 만들 거예요. 이따 해도 되는데, 이따 하면 손에 풀이 묻으면 얘가 자꾸 묻어나서 작업하기가 어려우니까 먼저 오리고 갈게요. 자, 동그라미를 오리는 게, 동그라미 오리기 어려우면 여기 모서리만 이렇게 잘라내도 괜찮아요. 네모를 자른 다음, 네 모서리만 이렇게 잘라주세요. 자, 두 개를 겹쳐서 선생님은 잘랐어요. 자, 이렇게 해서 두 개에 또 여기를 또, 또 오리고, 오리고, 동그라미가 예쁘게 안 나와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해서 네 개. 됐죠? 됐으면, 이제, 요 만들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
아까 요섬이 요거였죠? 요거예요. 그 다음에 하얀색 종이, 자, 큰 거 두 개 중에서 적은 걸 사용해서 요를 만들 거예요. 이렇게 펼쳐놓고 여기에 가운데 중심 부분에 얘를 올려놓으세요. 솜을. 자, 이때 우리가 아까 그린 거가 아래로 내려가게, 밑으로 내려가게 해주세요. 그린 부분이. 자, 이렇게 했죠? 이렇게 했으면 먼저 이걸 방향을 이렇게 돌려놓고, 자, 얘를 이렇게 반 정도 솜, 반 정도 이렇게 접어주세요. 끝을 조금 접어주세요. 솜에 닿게끔 솜을 중앙에 놨어요. 자,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접어 올려보고, 얘를 이때 얘를 이렇게 올려놓으세요. 자, 이렇게 올려놓고 또 돌려서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접어서 또 이렇게 접어 올리세요. 자, 이렇게 맞나 확인하고요. 자, 간격을 확인해보세요. 확인해보고 위아래 간격도 또 확인해보고, 이렇게 확인해보세요. 자, 그러면은, 자, 아까 여기 접었던 데 있죠? 여기 접었던 부분만 표시를 해줄게요. 이렇게 따플로 쭉 해서 여기 감싸 붙여주세요. 이렇게. 자, 그 다음 방향을 돌려놓고 또 이쪽도 마찬가지로 표시를 한 다음 이렇게 올려서 붙여주세요. 그래서, 자, 그 다음 여기는 이렇게 접어서 여기다 붙여줄 거예요. 이때 이렇게 직선으로 붙여도 되지만 여기를 이렇게 잡아주면 예쁘거든요. 그럼 접은 데서 보면, 여기 보면 접은 데가 보이죠? 한지 겹쳐 있는 부분이 보이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접으세요.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한번 올려보세요. 올려서 이렇게. 자, 그럼 여기는 안 맞았죠? 이러면은 조금 더 적게 접어서 여기를 맞춰주세요. 여기가 그래서 이렇게 사선으로 나오게 됐죠? 그러면 여기에 풀칠을 해서 이렇게 풀칠을 해서 붙인 다음 여기를 풀칠해서 위로 올려서 여기에 붙여주세요. 됐죠?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이쪽도 이렇게 하고 펼쳐서 여기 맞춰 접고 여기서 보세요. 여기 겹친 부분, 네, 여기를 이렇게 접어주세요. 또 한번 올려보세요. 안 맞았네요. 이러면은 여기를 조금 덜 접어주고, 이렇게 덜 접어서, 자, 세모가 딱 맞게끔, 네,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풀칠해서 따플로 사용할 때는 이렇게 조금 붙인 다음에 누르고 있어야 잘 붙어요. 손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셀게요. 됐죠? 그다음 이불 할 차례죠. 이불 똑같이 밑에 하얀색 한지를 놓고 그 위에 솜을 올려놔 주세요. 요는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이는 벽에 할때쓸 거.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됐으면 노란색하고 연두색하고 빨간색 이미지가 있어요. 노란, 연두, 빨간색. 자, 노란색도 연두색도 한쪽 부분만 살짝 1cm 정도 이렇게 접어주세요. 양 한쪽만 1cm 정도 이렇게 두 개 다 이렇게 붙여주세요. 이렇게 접어줬죠? 그 다음은 어떻게 하냐. 한지 위에 솜을 올렸어요. 이렇게. 서로 간격이 어떻게 되나 한번 보고요. 여기도 이렇게 조금 위로 올려야 되겠네요.
됐어요. 이렇게 하고 문의 한 줄을 가운데다 이렇게 놓으세요. 중심 부분에 이렇게 놓으시고 그 다음에 자 아까 우리 1cm 적은 데 있죠? 연두색이랑 노란색이랑 1cm를 적었어요. 그쵸? 이렇게 요 접은 부분에 풀칠을 해주세요. 이렇게 풀칠해서 이렇게 솜끝하고 한지끝하고 맞춰서 이렇게 붙여줘요. 이렇게 빨간색 무늬주 위에 이렇게 풀칠한 다음 붙여주면 돼요. 자, 그다음 노란색도 접은 부분을 아까 1cm 접어준 부분 있죠? 거기를 이렇게 풀칠해서 붙여주세요. 됐죠? 자, 그다음에 쌓는 방법은 아까 요 쌓는 거하고 똑같은 방법이에요. 먼저 옆면 먼저 이렇게 접은 다음 잘 보일까요? 이쪽이 잘 보일까요? 이렇게 솜 그리고 가까이 솜 있는데 가까이 이렇게 접었어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솜하고 간격을 약간 두고 접어줬어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쪽에 풀칠을 해서 아까처럼 똑같이 요쌀 때하고 같은 방법으로 자, 풀칠을 한 다음 접어 올려서 감싸 붙이고요. 그다음 거기도 마찬가지로 또. 스파클을 사용하면은 우리가 여기 손도 그렇고 책상도 그렇고 끈적거리죠? 가끔 물티슈를 닦아 가면서 해주세요. 다 이렇게 했어요. 그다음 이제 위아래를 접어야겠죠? 똑같이 아까하고 같은 방법으로 네,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이렇게 접었죠? 아까 여기 겹쳐지는 부분 자 보세요. 여기 한지가 겹쳐진 부분이죠? 두꺼운 부분 더 하얗게 보이죠? 자 여기 얼려놓고 보면 자. 더 하얗게 보이죠? 여기로 이렇게 또 이쪽도 이렇게 했어요. 그럼 여기 세모 부분 먼저 풀칠해 주고 세모 부분 풀칠하고요. 그다음 이 부분을 풀칠해서 이렇게 접어 올려서 붙여주면 돼요. 자, 이렇게 많이 접어졌네요. 이쪽도 이렇게 한 다음 이렇게 접어 올리고요. 두번안 하려면 접어 올린 상태에서 여기를 접어주는 거 맞춰서 됐죠? 여기도 이렇게 됐죠? 설치해서 그럼 이불하고 요는 완성이 됐어요. 아까 10개 세라겠죠? 10개 세세요. 이렇게 누르고 자 이불 요 완성. 자 그다음에 이제 벽에 만들기. 벽에는 노란색 하나, 연두색 하나, 큰거 하나, 작은 거 하나 똑같이 이렇게 할 거예요. 솜을 이렇게 반 나누세요. 이렇게 떼면은 두 장이에요. 한 장이 아니라 이렇게 두 장. 자, 그럼 얘를 여기서 이렇게 돌돌 말아주세요. 이렇게 끝에서부터 그냥 1cm 접고 그냥 돌돌 말아요. 동그랗게 그냥 김밥 말듯 돌돌 말아주세요. 다 말았죠? 말았으면 얘는 풀칠을 안 해줘요. 그다음 여기 한지 위에 올려놓고 가운데 놓고 한지를 또 돌돌 말아주세요. 돌돌 말았어요. 조금 남았으면 끝에만 살짝 풀칠했어요. 이렇게. 자, 끝에만 살짝 풀칠해서 이렇게 붙였어요. 그 다음에 여기를 그냥 이렇게 양쪽에서 손으로 잡고
이렇게 눌러줘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자, 비틀어 주세요. 이렇게 하나는 앞으로 하나는 뒤로. 자, 오른쪽은 뒤로 돌리고 왼쪽은 앞으로 돌리고 손을 앞뒤로 이렇게 돌려주세요. 그럼 캔디같이 됐죠? 캔디같이 됐어요. 옛날 벽에는 요즘 벽에는 직사각형 벽이가 많죠. 근데 옛날 벽에는 이렇게 동그랗게 동그란 벽에가 옛날에는 이렇게 동그랗게 동그란 벽에를 사용했어요. 자,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으면 자, 요 부분을 이렇게 잘라내세요. 이렇게. 가운데 비틀어진 부분을 잘라내세요. 잘라내시고 자, 잘랐어요. 그다음 자, 요거 있죠? 같은 색깔. 이렇게 반 접은 다음에 요거로 동그라미를 오려주세요. 동그라미를 그냥 이쁘게 안 오려도 돼요. 그냥 이렇게 모서리만 오려도 돼요. 이렇게 넓게. 자, 우리 아까 솜네 개를 만들어 놨었죠? 네 개를 만들어 놨었어요. 요 가장자리를 이렇게 풀칠해줘요. 가장자리를 이렇게 풀칠한 다음에 얘를 가운데다 올려놓고 이렇게 가운데 올렸죠? 솜을 그다음 이렇게 안으로 밀어넣으세요. 끝을 이렇게 주름 주면서 살짝 꺾어주면서 이렇게 보면 여기 주름이 생기죠? 이렇게 해서 동그랗게 말아주시면 돼요. 안 예뻐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보세요. 선생님 것도 올통볼통해요.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하나 더. 여기에 올려놓고 그다음 아까 선생님 설명해줬죠? 이렇게 꺾어주라고 꺾으면서 붙여가요. 주름 주면서 붙여가 주세요. 그래서 둥글게 손으로 매만져 주세요. 두 개가 만들어졌죠? 이렇게 두 개가 만들어졌어요. 그럼 얘를 여기에다 풀칠을 해요. 여기다 풀을 듬뿍 바른 다음, 자, 아까 우리 잘라낸 부분 있죠? 비틀어서 잘라낸 부분에 얘를 이렇게 붙여주세요. 이렇게. 붙이고, 열을 세야 되겠죠? 아까 열 세라 그랬죠? 자, 양쪽 다 붙이고 열 세겠습니다. 이거는 목공풀보다 딱풀을 이용해서 하는 게더 좋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붙여주세요. 자, 붙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붙었을까요? 잘 붙은 것 같아요. 이쪽은 좀덜 붙었네요. 조금 더.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보면 이렇게 하얀색 종이 조그만 게두개 있어요. 자, 긴 쪽을 0.3cm 끝을 살짝 조금만 접어줘요. 이렇게 요만큼만 양쪽 다 접어주세요. 자, 두장다 양쪽을 접어주시고 접었죠? 자, 접은 다음에 얘도 풀을 안 붙일 거예요. 요 가운데 벽에 가운데다 놓고 이렇게 돌돌 말아주세요. 벽엔 닛이에요. 이렇게 돌돌 말아다 끝에 가서 여기만 또 풀칠요. 끝에 부분만 풀칠해서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얘들이 자꾸 돌아나오네. 너무 많이 잘라내서 그래요. 조금 덜 잘라냈어야 되는데. 자, 이렇게.
없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노란색, 연두색 두 개를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그 다음 상자 만들기 하겠습니다. 상자를 먼저 접어볼게요. 양옆으로 이렇게 접었어요. 손톱으로 아니면 따풀 뚜껑 있죠? 따풀 뚜껑으로 꾹꾹 눌렀어요. 이렇게 눌렀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여기도 접는 데가 있어요. 여기도 이렇게 접는 선 있는 데는 다 접어주세요. 접는 선을 다 접어주세요. 그다음 여기도 이렇게 또 여기도 선다 보면은 접는 선 있을 거예요. 그거 그대로 접어주세요. 자, 접으셨죠? 그러면은 여기 봐요. 여기 날개 있는데 내 부분만 풀칠할 거예요. 여기는 풀칠해 주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아니고 하나, 둘, 셋, 네 개만 이렇게 붙여줄 거니까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붙일 거니까 거기만 네 군데만 풀칠해 주세요. 자, 이때는 목공풀을 사용해 주는 게 상자를 붙이는데 더 편해요. 잘 붙어요. 따풀보다 목공풀을 이용해서. 붙여주겠습니다. 네 군데를 풀칠을 해놓고 조금 지난 다음에 붙여주면 잘 붙어요. 금방 붙이는 것보다. 해놓고요. 조금 지난 다음에 이렇게 맞춰서 상자 핏 모서리를 잘 맞춰가지고 붙여주세요. 이런 식으로. 여기도 이렇게 딱 맞춰서요. 이쪽도 이렇게 해서 붙여서 조금 놔둬야 이만 붙겠죠, 그래서 잘 붙었네요. 뚜껑 이렇게 닫아줄 거고요. 자, 지금 하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집에서 하나 만들어 갖고 왔어요. 아까 풀칠 고네 군데만 해주면 돼요. 네 군데만 풀칠해주고 붙인 게 이렇게 됐어요. 뚜껑을 이렇게 열을 거죠. 여기가 앞면으로 할 거예요. 근데 여기가 앞면. 아까 요 종이 있죠? 요 종이. 요 종이 보면 아까 우리 반 접었어요. 그쵸? 그리고 여기를 또반 접어요. 이렇게 반 접어서 뭐를 할 거냐면 지금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이렇게 살짝 굴려줬어요. 그냥 직선으로 해도 되고 굴려도 되고 상관은 없거든요. 근데 자, 어디를 올려줘야 되느냐면은 접어진 쪽 있죠? 접힌 부분 요게 이렇게 하고 여기는 트이고 여기는 접혔어요. 자, 요 부분을 이렇게 그냥 살짝 이렇게 부채꼴로 살짝 오렸어요. 자, 이런 식으로 4분의 1 원이 된, 원인, 원 느낌이 되겠죠? 그 다음 가운데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맞춰보세요. 앞면에 이렇게 맞춰본 다음에 풀칠을 해서 여기에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풀칠을 해서, 자. 이렇게 잘 붙였어요.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스티커로, 이게 스티커거든요. 스티커로 장식을 해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떼면은, 이렇게 떼면은 떨어지죠? 자, 찢어지지 않게 잘 이렇게 떼서 코너에다 여기 이 안에 이런 하얀 것들은 다 빼야 돼요. 오로지 금색만 붙여도 돼요. 붙이고 내 모서리를 빼서 붙이고 이렇게 하고요. 네, 요거 세 개 남은 거 가지고 장식을 해주면 돼요. 꾸며주시면 돼요. 선생님은 여기 꾸미고 또 얘를 꾸몄습니다. 이렇게 꾸몄어요. 보이죠? 이렇게 꾸미고요. 자, 아까 접었던, 만들어 놓은, 얘가 요죠? 갤 거예요. 개서 이렇게 얹어 볼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이렇게 반 접고요. 반 접고, 다시 반 접어요. 자, 이렇게. 이때 약간 중심에서 벌어져야 돼요. 얘를 이렇게 겹쳐줄 거여서 너무 딱 붙이면 이거 안 올라가요. 그래서 조금 벌려서, 벌린 거 보이죠? 벌려서 이렇게. 자, 그래서 꾹 눌러주세요. 눌러주시고, 자, 이렇게 고무줄이나, 고무줄을 이용해서 이렇게 해놓으세요. 고정시켜놓으세요. 이렇게. 그 다음, 이불. 이불도. 이불은 지금 여기 무늬 한지 들어가는 거 있죠? 이렇게 길게 이렇게 놓고요. 가로로 길게 놓고 반을 접어요. 반 접어서 자 여기 반 선에 맞춰서 양쪽을 접어주세요. 양쪽을 이렇게 접어주세요. 자, 이때 손으로 매만져주면서 한지 있는 끝부분을 손으로 매만져주면서 이렇게 접었죠? 접었으면 얘도 아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반 한번 접은 다음 펼쳐서 얘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요 갤 때처럼 중심에서 조금 벌어지게. 얘는 두꺼워서 더 많이 벌려야 돼요. 요보다 두꺼워서 반 접은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두꺼워요. 그래서 요렇게 벌려요. 벌린 다음 이렇게 접 올려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접어줬죠. 보이죠? 이렇게 접어주세요. 줌이덮기 하는 식으로, 문접기 하는 식으로 접어주면 돼요. 자, 이렇게 했어요. 여기에 이렇게 얹고, 요 위에 이불을 얹고, 이불 위에 벽에를 얹고, 그 다음에 고무줄로 이렇게 한번 묶어주세요. 자, 뒤로보다는 좀 앞으로 고무줄이 더 오는 게 낫겠죠. 이렇게 한 다음, 자, 우리 만든 까기떡 금방내 만드는 그 이불장. 이게 이불장이에요. 이불장 속에 이불하고 요하고 벽에를 이렇게 고무줄로 한번 묶어준 거를 그대로 이렇게 넣겠습니다. 자, 그리고 뚜껑 닫으면은 이불장 완성입니다. 자, 이렇게 해도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얘를 꺼내서 이불장 위에 장식해놔도 된다고요. 자, 뚜껑 닫고요. 자, 이불장 위에 이렇게 장식을 해놓으면 돼요. 꼭 눌러주세요. 아직 불 눌러져서 얘가 떴어요. 이렇게
어때요? 예뻐요? 자, 옛날에는 이런 이불장을 사용해서 이불을 넣어놓고 어머님들이 이불장 안에 이불을 보관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